있습니다. 의미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랑스러운 효사관생도로서 이제 인간을 하는데, 인간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효사관학교 인간한다는 거 대단합니다. 왜 대단하냐면은 왜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할 적에 대통령이 반드시 가겠습니까?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하면은 반드시 대통령이 갑니다. 어떤 피치 못할 외국까지 않고는 일부러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할 때 외국도 안 갑니다. 왜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라고 생각하십니까?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대학도 있고 어마어마한 4년제 대학도 많고 많이 있는데 반드시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하면 그것도 역시 4년제 공부를 하고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뭐 그게는 졸업이 아니고 인간이라지만 반드시 간다 이겁니다.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?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? 한국에 어마어마한 많은 대학이 있어요. 부산만 해도 많은데 부산대학교 졸업한다고 안 오지 않습니까? 절대 대통령 안 옵니다. 예. 해양대학교 졸업한다고 대통령 절대 안 옵니다. 그런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대통령 납니다. 예. 일부러 외국 가는 것도 미루고 대통령 만족합니다.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? 사관생도들 사회를 받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합니까? 아닙니다. 사관생도들의 어떤 그 멋진 면모를 갖다가 옷 입은 거 그거 보러 간다고 생각합니까? 그것도 아닙니다. 반드시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생도 졸업할 때 가는 이유는 그 졸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받드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 기둥에 대한 애호를 갖다가 대통령이 갖추러 가는 겁니다. 왜? 그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 나라가 쉽게 이야기하면 반듯하게 설라면 그 기둥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기 위한 기둥이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예우를 표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. 똑같습니다. 효사관학교 이 졸업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평생교육이 있고 엄청 많은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이 효사관학교 교육의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마지막은 다른 교육의 마지막과는 조금은 색다릅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관학교 제복도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간을 하는데 이 인간은 의미 있는 인간입니다.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멋있는 학사복을 입고 이렇게 수료하는 것보다 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육해공군 다른 사관학교 인간하는 것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바지를 드립니다. 예. 무슨 바지냐? 소위 바지를 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점점점 계급이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색깔이 다른 바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이 사회의 기둥으로서 그 기둥 위에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인간식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효사관학교로 인간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밑에 인쇄소에서 난을 너무 작게 만들었으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좀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. 예. 네, 반갑습니다. 효사관학교에서 나온 주연아 선생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예림 유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이 효사관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효라는 글을 가르치려고 오늘 왔어요. 여러분들 효 알아요? 네. 네, 효를 아직 어린이들이라서 5세 정도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. 근데 아마 어머님들이 효도해라 하는 그런 얘기들은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. 또 책도 효도하는 어린이 하고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. 여러분들은 아직 글자를 아는 어린이도 있고 또 모르는 어린이도 있으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. 근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효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어요. 그럼 선생님하고 다 같이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다 같이 두 손을 제 꿈에 딱 올리고 예쁘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. 자, 다 같이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옆에 친구들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인사. 여러분 인사 알죠? 아침에 나올 때 가장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인사예요.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엄마한테 인사하고 나온 어린이 손 한번 들어볼까요? 오, 다들 인사했네요. 네, 맞아요.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효가 인사예요.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들은 동네에서 또 다른 어른들도 볼 때 오,
영순이 오늘 유치원 가니 잘 갔다 와.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인사하죠. 네, 그게 어른들에게 하는 맨 첫 번째 교예요. 쉽죠, 효? 네, 아주 쉬워요. 또 한 가지.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맛난 반찬 음식에서 주죠. 그럴 때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요. 그냥 먹어요. 네. 네, 저 친구는 잘 먹겠습니다 했네요. 또 다른 친구는 그냥 먹은 친구도 있죠? 네, 맞아요. 그냥 먹을 수 있어요. 선생님도 어릴 때는 그냥 먹기도 하고 또 엄마 이거 맛없어 안 먹을래 하고 투정도 부렸어요.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과 효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 가서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줄 때는 제일 먼저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제 먹기로 해요. 그렇게 할 수 있겠죠? 네. 네. 그러면 이게 또 바로 효예요. 효 쉽죠? 네, 아주 쉬워요.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효라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.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부터 잘할 수 있겠죠? 네. 선생님이 효를 잘한 옛 위인에 한 사람 계셨어요. 여러분들 잘 아는 장군님이에요. 여러분들이 아는 장군님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네, 맞아요. 이수진 장군님. 아주 유명하죠? 네, 이 장군님은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가서 성리를 해서 나라를 구한 분이에요. 근데 그분이 만든 거북선이 있어요. 이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분이 아주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 거북이를 생각했어요. 그 거북이가 장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거북이의 모형을 따서 거북선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거북선을 타고 나간 장수들이 모두 다 승리를 해서 오래 살았겠죠. 이겼으니까. 죽지 않으면 오래 살죠. 네,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래 살았어요. 거북이가 오래 사는 동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군님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승리도 했고 또 그 거북선의 모양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볼 때 지금 전통적으로 다 내리고 있죠. 다 잘 기억하고 있어요.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 어머니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어떤 마음으로 표현해요? 표현할 때 네, 이수진 장군님은 전선에 나가서 일기도 썼대요. 그 일기를 쓸 때 항상 어머님이 건강하신지 오늘 어머님이 편안하신지 항상 걱정을 하는 그런 효자였대요. 여러분들도 가정에 돌아가면은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? 네,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효예요. 알겠죠? 네. 네, 쉽죠? 네,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선생님한테서 오늘 배운 세 가지의 공부가 있어요 하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.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부모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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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부모님 고맙습니다. 부모님 고맙습니다. 네, 부모님 사랑합니다. 부모님 사랑합니다. 네, 이 세 가지예요. 이 세 가지를 오늘 돌아가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오늘 유치원에 효 선생님이 오셨어요. 근데 이 세 가지를 잘하면은 효자가 되고 또 앞으로 훌륭한 어린이가 된다고 말씀했어요. 그래서 어머니 저 이걸 꼭 실천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. 그럼 어머니가 여러분들 유치원에서 오늘 좋은 걸 배웠구나. 너 정말 이 세 가지만 잘 실천하면은 정말 훌륭한 어린이가 될 거야. 앞으로 할 수 있겠지 하고 물어볼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? 네, 열심히 하겠다고 예 하고 크게 대답하세요. 알겠죠? 네,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? 이 노래를 한번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반짝반짝 작은 별 알죠? 네, 다 같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
아직도 다 지금 현재는 작은 별이에요.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별이 반짝반짝 비치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큰 별이 되겠죠. 예,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나라에 훌륭한 큰 별이 될 거예요.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한 거 잘 기억할 수 있겠죠? 네. 네. 꼭 실천하는 어린이가 돼서 훌륭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큰 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한 거 잘 기억하죠? 네. 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만나서 재미있는 효 공부 또 해요. 네. 네. 다 같이 배꼽 인사로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. 여러분 안녕. 안녕. 죄송합니다. 전혀 준비 없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만 좀 엉터리를 해드렸어요.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참 앞에 나오시는데도 아주 그 안정되게 생긋생긋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아주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말도 중요하지만은 이 표정도 아주 중요하거든요.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2, 30%고 나머지는 이야기 외에 어떤 표정이라든가 몸집 이런 건데 아주 표정을 갖다가 이렇게 웃으면서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말은 잘하는데 많이 찡그리버리면은 아이들이 조금 뭔가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표정이 너무 좋았습니다. 우리 그 주연아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